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전주간에 저희들은 느보산 특별새벽교회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였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또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었고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은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체험하고 고백되어진 이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들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땅에 메시아가 와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의 이름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천천히 그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은 다 오실 그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불러진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런 존재요, 바로 그런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의 비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 첫 번째 소개된 이름이 바로 기묘자 모사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묘자를 나타내는 펠레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성을 초월한 기이한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사를 나타내는 요에츠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지혜로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기묘자 모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 특별히 NIV에 보면 이 단어를 붙여서 하나의 의미로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상담자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공한 사람과 결혼도 했어요. 요즘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보통 상담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상담자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든지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들, 집안의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있습니까? 한국에 어느 목사님께서 동네 아줌마들의 모임에 가셨다가 이런 질문을 해보셨답니다. 정말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남편에게도 친정 엄마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대답이 나왔대요. 첫째로는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에게 정말 고민되는 문제가 생기면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본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좀 지성미가 있는 분이셨는데 자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무조건 참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무당이나 점쟁이는 원더풀 카운셀러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잠깐 놀랬던 거는요, 한국에 카드로 점치는 타로 이런 거 아세요? 네, 사주 보는 데가 지성의 상징이라고 하는 대학 캠퍼스 H대학교 앞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지하철 입구에도 있고 백화점 입구에도 있고 또 많았어요. 어떤 것은 좀 알아맞히는 것 같고 미래를 점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말만 믿다가 낭패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조건 참으면 됩니까? 사실 그냥 무조건 참으면 그게 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는 병이 고혈압이고 당뇨이고 암이고 화병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잘 참는 분들은 비교적 많이 몸도 마음도 아픕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줄 상담자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까? 누구를 찾아가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가면 답이 있을까?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바로 놀라운 상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이름 자체가 기묘자 모사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쟁이들이 사람들의 과거를 좀 알아맞히면 용하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를 좀 알고 맞추는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의 걸음들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을 날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아예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담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메시아의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시는 메시아가 완전하고 놀라운 상담자가 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기보르, 다시 말하면 마이티 갓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실 메시아는 지혜로울 뿐만이 아니라 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해요. 오실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그분 앞에 오기만 하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불치의 병,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둥병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38년 된 병자들이 나음을 얻었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파도도 잔잔해졌어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의 힘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의학, 과학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레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은혜와 동상과 같은 은혜의 동상과 같은 러브 트라스티아스 영성 훈련이 있었어요. 그때 스피처 리더로 처음 올라갔던 때가 있어요. 그때 산호세 지역에 계시는 연세가 드신 윤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 기에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첫날부터 허리가 아프셔서 서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따라다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사정을 제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허리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에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는 고 정연수 사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 영성훈련에 기도하기 위해 기도 후원자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가서 기도 부탁을 그 윤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시작되는 그 은혜의 동산이 그분이 수요일날 아침이 되니까 허리가 다 났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동하는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율동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어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나님 크기의 일을 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세 번째 메시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Everlasting Father라고 했어요. 메시아는 놀라운 상담자만이 아니라 힘 있는 하나님이시고 더군다나 영원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요. 아버지처럼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오실 메시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소개한 것 정말 특별합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의 신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종교는 별로 없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에 대한 이름이 99개나 있지만 그 중에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불교에서도 부처 석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보호자이십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성이 그들의 성장 배경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조사 결과 흥미있는 사실이 하나 드러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목욕을 자주 한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성격이 좋아 친구들을 잘 사귀는데 부모님과 목욕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성격이 괴팍스럽고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사우나, 찜질방, 목욕탕에 가는 것은 자녀 교육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목욕하면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몸을 서로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부모의 적극적인 사랑을 깨닫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적어지고요,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합니다. 두려운 폭군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것도 친아버지예요. 의붓아버지, 스텝파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큰 가슴으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다니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는 자신이 너무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통곡했다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영존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의 본질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그러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빈정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말을 받은 유대인들이 내가 이제 쉰도 50살도 안 되어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네가 봤냐? 이렇게 막 대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하면 중요한 말이에요. 빨간 줄 쳐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NIV 성경에 보면 이 말을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I am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아요. 과거형으로 I was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재형으로 I am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만 있었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도 그리고 창조하실 때에도 아브라함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이 사라져도 주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이 말이 바로 영존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인 메시아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잊혀지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한 메시아의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Prince of Peace라고 번역이 됐어요.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보다 평화의 왕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한마디로 화해시킨 분이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웅다웅 다투던 두 나라가 전쟁을 끝내고 평화조약을 맺을 때에는 그 두 나라의 왕자와 공주를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때 왕자는 평화의 왕자입니다. 공주의 나라에서는 그 평화의 왕자를 보면서 드디어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 땅을 심판하시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평화의 왕자로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화해할 수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화해의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러므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흔히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평화는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증거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프셔서 어린 동생을 보살피다 보니 좋은 학교도 못 갔고 그 덕분에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없었답니다. 설상가상 못 먹고 자란 동에 건강도 안 좋아서 늘 골골하면서 지내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예쁘고 밝고 착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이 친구의 삶에 이 여자친구는 정말 안 어울릴 정도로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친구는 고민에 빠졌어요. 너무나도 나쁜 자신의 환경,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이 친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일부러 대낮에 밤이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별 통고를 했습니다. 난 너를 도저히 고장시킬 수가 없어. 너도 알잖아.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난 도저히 너를 이 비참한 내 인생에 끌어들일 수가 없어. 내 인생에 봄은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내 인생은 겨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친구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대낮부터 소주를 사 돌아오는 길에 마구 그 소주를 마셨어요. 너무 울고 너무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희미해진 눈으로 집 앞을 보니까 그 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조금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가 가슴에 노란색 개나리를 가득 안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봄은 없다고 했지.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인생에 봄이 되어줄게.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여러분 중에 내 인생에 봄이 없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 몸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봄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환한 개나리를 듬뿍 안고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었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이제 내 인생에 봄이 되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그분이 정말 놀라운 상담자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평화의 왕이십니까? 이번 성탄절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체험하는 의미 깊은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진정한 성탄의 사건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음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번 성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계절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